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이삭의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텅 비어있는 어머니의 장막. 아직도 어머니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아. 금방이라도 텐트 안에서 이삭아 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음성이 들릴 듯해. 나는 그리움의 눈물을 닦아내며 해질녘 들판으로 발걸음을 옮겼어. 광야에 밀려드는 어둠처럼 내 마음에도 상실과 우울이 밀려들고 있었어. 그렇게 나는 깊은 외로움의 늪 속으로 빠져들어갔어. 바로 그때 저 멀리에서 리브가가 다가왔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 보내주신 리브가. 그녀는 어두웠던 나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이 되었어. 요즘 나처럼 상실, 우울, 외로움 속에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니? 잠시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봐.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주신 위로의 사람들과 함께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보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텅 빈 방 안에서, 사방이 막힌 도서관에서 오늘도 텅 빈 마음으로 막막한 심정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3월 전국 학력평가를 받습니다.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성적은 오르지 않네요.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은 제 마음 다 아시죠? 저에게 힘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감을 겪고 있던 이삭을 기억합니다. 리브가를 통해 이삭을 위로하셨듯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 또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